오늘 정기 훈련 중에 사리연구 훈련 과목인 경전 강연 회화를 마치고 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의두성리로 그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지정교소와 참고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경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법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무본편에 읽는 근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첫째는 지목으로 된 경전. 지목으로 된 경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의 경전이다. 세 번째는 이 무형의 경전인 자성 경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묵보다 지묵 경전이 어디서 나왔냐? 현실의 경계 속에서 깨침을 얻어서 그 자성의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그것을 지묵으로 문장으로 내놓은 것이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묵으로 된 경전보다는 현실 경전이 더 크고 현실 경전보다는 자성 경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실 지묵 경전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눈을 얻고 현실을 통해서 이 자성을 깨닫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의두여목이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이것은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그게 뭐겠어요? 자성경전. 한 글자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뭐 서당 댕기다 말아버린 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왜? 그것은 많은 책을 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성의 경전을 당신이 예, 깨쳐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더라. 쏟아져 나온 것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바로 감각감상이 되고 심신작용이 돼서 외에서 뭐 박람회 갔다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법문, 금강산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법문, 기차 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문, 제자 만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문. 그때그때 이 자성경전을 통해서 그 현실의 모든 것들이 법문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지묵으로 된 경전이더라. 이게 경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입자는 어떻게 해야죠? 초입자는 이것만 볼까? 여기 제일 큰 게. 네, 초입자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립문자다.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그래놓고 또 공정영지를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반대 같죠? 반대 같죠. 그런데 사실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이면서 그것을 능히 또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칫 진공만 이야기하면 언어도다는 입정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묘유세계를 같이 설명할 때는 능히 또 언어명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프랑스의 소시르라는 그 기호학자,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건 100여 년이 다 됐는데요. 벌써 넘었는데.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살짝 적어놨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사물이 있으니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있어야지 사물을 확인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언어가 안 되는 그 동남아 아이들 있죠? 얘들은 인지가 발달이 늦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지 발달이 느려. 그래서 뭐 직장인들 부부가 뭐 저기 뭐 우리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케어하는데 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더 손실이 많아요. 왜? 아이에게 뭔만 케어해요? 말하는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진리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옛날에 천태지휘 같은 경우는 문자 반야, 언어 반야, 경전 반야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반야의 세계가 꼭 언어도 다른 입정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에서 얼마든지 반야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종사님이 활용한 것이 뭐냐면 언어도 다른 입정처짜리인 연불자선만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두성리로 연마하고 또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내라. 정기일기 글로 표현을 해오고 언어로 경전 강연회화로 언어로 표현해내라. 그래서 그 강연회화를 통해서 서로 깨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강연과 회화가 둘 다 뭐라고 그랬어? 해두. 해두란 표현을 써요. 지혜의 머리라네. 지혜의 그 투망으로 말하면 맨 끝털이야. 탁탁 잡으면 지혜가 쏟아 올라오는 지혜의 머리다. 그래서 자칫 연불자선만 또는 의두성리만 강조하면 안 된다. 11과목을 고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전을 읽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경전을 얼마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경전을 가까이 해야 이 불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연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법연으로. 쉽게 말해서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인연이 돼야 합니다. 법에.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법명만 가지고 있고 원불교 교무들 말고 사람 많이 아는 그런 불연 말고 더 들어가서 원불교 법을 알아야지 자기 생활 속에 써먹을 수가 있고 판단의 가치를 갖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 원불교 법으로 판단해서 어떤 내가 행복을 얻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초입자가 물어볼 질문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성자가 가시고 나면 진리가 어디 있다고? 경전에 있다. 경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골 할머니 교도님들 보면 서울에 뭐 대학 나온 교도보다 더 잘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그 유명한 작곡가인 기록유는 죽기 싫어갖고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시골 할머니는 가면 오는디 그래 버린다니까. 더 잘하라. 더 잘하라 시골 할머니가 생사는. 제가 그 출가를 한 예비 교무들한테 제가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 교무 때 우리 교전을 100번을 봐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킨 교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교무대에서 나와가지고 죽겠다고 단상에 서는 게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선물하실래요? 저는 예비 경우 때 이 소교전을 항상 몇 곳씩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 저희 사가에 갈 때든 어디 갈 때든. 그래가지고 보다가 기차 타면 옆에 앉은 사람 누구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줍니다. 보시라고. 어떻게 인연이 될 줄 몰라. 우리 교무님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친구 집 갔다가 책이 뭐 거꾸로 꽂아진 게 있어. 먼지 쌓인 게 있어. 그게 교전이었어. 그러다가
그걸 빼서 보다가 아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좀 보면 안 되냐? 응? 봐라 뭐 보다는 놈인 게 봐라 집에 가서 날새기로 입고 펑펑 울고 그 다음날 교당 찾아와서 더 출가하겠습니다 하는 교무도 지금 교구장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원래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경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장 어릴 적부터 댕긴 우리 어? 교도들은 그냥 아이고 참말로 교도 경전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응? 자 경전 공부의 방법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정교서를 먼저 공부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경전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가치를 소설책 이런 거에 비교하고 있으니까 소설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가치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품 45장에도 보면 이 출가한 사람 중에 외학과 외지를 구하는 사람 대종사님이 안 좋아했어요.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은 박남박식은 된다. 그러나 정신 기운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신앙불교, 수행불교, 학자불교가 골고루 맞아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겁나게 재밌습니다, 이게. 겁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아까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이 없어, 공부하다 보면. 초기 불교 해라 했더니 뭐, 어? 중국 불교 해야지, 인도 불교 해야지, 남방 불교 해야지. 막 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냐? 자선 시간은 자선 안 하고 책만 보고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책보다 자고 있고. 대종사님의 조속으로 수양 시간, 낮에 보험본공, 어? 공부 시간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학의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냐? 제대로 삼대력을 갖추면 외학의지는 역량도 그냥 갖춰진다 그랬었어요. 그냥 갖춰진다. 훈타오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요거. 네, 훈타오님께 제가. 훈타오 양도신스님 방에 가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대종사님이 혼난 이야기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얄궂냐면요. 훈타오님이 이제 대종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일본을 곧 가게 됩니다. 한게 되게 기뻐하신 표정이더래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 좋아하신구나. 왜냐하면 일본 가서 공부해갖고 불법 연구에 와서 잘 써먹겠다는 거였거든. 불법 연구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기뻐하니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일본은 언제 갈래? 준비는 했냐? 이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주산 송도성을 부르는 거야. 도성아 불러. 도성아 근데 예 하고 왔어. 아이 우리 저 양신이가 아니 응? 뭐야 도신이가 일본 간단다 보따리 싸고 짐 가라게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나를 혼내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반항합니다. 그때 되게 반항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심 먹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나 신학문을 배워갖고 불법 연구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따질걸? 아마? 내 하라는 대로 좀 놔두시오. 나를 못 믿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훈타오님은 보따리 싸갖고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에 가서 펑펑 울어. 그러면 주산종사하고 대종사님은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뭐 주산종사가 적절히 봐서 편지 써가지고 달랠 사람, 데려다가 또 인사시킬 사람, 뭐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 적절히 봐서 그 역할을 했어요. 주산종사님 보면은. 그래서 훈타운 이제 뒤지게 울어. 그래서 주산종사가 이제 야 가자,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대종사님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대종사님 뭐죠? 우리 이 지정교서를 통해 가지고 사막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보다 가장 빠르다. 왜? 선후본말이나 주종관계에서 줄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종은 따라온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 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났지. 그 중에 아예 원불교 불법 연구에서 제적시켜버리라고까지 호통친 사람이 누구냐면 원산 서대원입니다. 원산 서대원은 대단한 분이에요. 참회문 그 원문도 그분이 거의 많이 쓰시고 그랬거든요. 아주 불교에 그 뭐야 대단한 실력이 있고 성음이 얼마나 좋은가. 대종사님 네가 나보다 더 좋다 그랬거든. 인물이 같이 가도 삐까삐까해. 원사님은요. 그러게 독경도 좋고 그냥 저절로 천도도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마음속에 항상 대종사님의 그 뭐야 그 불법을 보면 너무 심플한 거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왠지 깊은 진리는 더 뭐야 불경의 깊은 그 한자 경전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절에로 가서 공부를 해. 기도를 하고. 그걸 대종사님 알아버렸네. 너 원불교에서 떠나라. 불법용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네 번 말아먹을 놈이 너다. 그렇게 혼을 내신 것이 바로 원산 서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가에 보면 어이 서러워라. 그게 원사님이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가지고 했던 글입니다. 자, 제가 전농교당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예 어떤 청년이 하루에 금강경을 10독을 하면 그냥 어쩐다더라 해갖고 몇 놈이 나 모르게 금강경을 10독씩 하는 거야 하루에. 참 대단한 공부심 아니에요? 응? 근데 금강경 10독 안 한 것보단 좋지. 근데 아까 이런 원리랄까? 우리 대종사님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가 알아서 이걸 놔두고 그걸 하고 있냐는 거지. 어? 참. 대종사님 뭐냐. 내가 너무 쉽게 법을 펴놨더니 사람들이 구미호가 돼서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그냥 사람인 줄만 안다 그러셨어요. 그 정산종사님은 일상수행의 요법만 있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다. 성불에 족하다 이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그 말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고 신심으로 내 삶에 대조해서 읽어야 한다. 경전을 볼 때. 신심으로 읽으셔야 해요. 그냥 지적 의심으로 알라고만 하면 안 되고 본의를 파악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생활에 연결해야 해. 이게 처음에 제가 교전을 보니까 딱 글더만 하 이거 존말 써졌다. 제 전서를 처음 읽고 나서 제 소감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전서를 끝까지 다 읽고 하이 존말 써졌네. 이건 뭐죠?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죠. 나하고 상관없이 존말이라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잖아. 전체적으로 아까 숲도 보이고 단어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나하고 연관이 돼. 이게 여러분들이 대종사님도 법문을 제대로 들으면 그 경계가 되면 그 법문이 싹 솟아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싹 솟아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완도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 수련 활동하는 전남 도 수련원에 근무했는데 그 이렇게 그 앞에 무대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애들 그 뭐 보기 좋게.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찢어져 버렸네. 그리고 새벽 2시에 내가 그때 책기사라고 보일러 기사인데 이 사람이 참 잘해요. 저와 궁짝이 잘 맞았는데 깨웠지. 어이 책기사 얼 가보세요. 찢어져 버렸다네죠. 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잘해줬더니 그냥 탁 일어나고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대종사님의 지붕 날라간 법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경전을 반복해서 있다 보면 어떤 경계에서 딱 그 법문이 생각나. 어떤 분이 누구 그 저기 옛날에 말했죠. 목재상 하신 교도님이 하도 억울해갖고 누구 죽여보려고 배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죽여보려고 빠쳐버리면 죽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죽여보려고 했다. 그날 아침에 법문을 읽었더니 증에 끌리진 이정은이 예? 뭐 하기를 그 당신 스승인데 이름도 잘못 읽어가지고 그 법문 보고 포기했다고 하네요. 에이씨 살려주자. 경전이라는 것이 자기야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디에나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신심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그 예가 참 좋은데 금강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했냐. 어이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자. 그리고 사서상경이나 공부할 때는 자 공자님 모시고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노자님이나 할 때는 또 도덕경 할 때는 노자님 모시고 하자. 동경대전 공부할 때는 우리 최순 대신사님 모시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셨다. 이게 내가 하나의 그 알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신심으로써 기운을 연하는 여러분 그 문자에도요. 헤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나? 문자에도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분의 법문이냐? 어떤 분이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문자에도 기운이 있어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자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그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매일 읽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저출국 안 했었을 때입니다.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자기 전에 항상 그 책을 저희 아버지가 사줘갖고 내가 읽었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전을 우연히 이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 갈 때는 군장에 넣어갖고 가고. 그놈의 교전을 막 배고 자고 뭐 되고 자고 제가 이게 교전이 지금 몇 권째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놔뒀어야 하는데 다 완전히 닳아져갖고 얘가 이렇게 되더만 이게 몇 권째 지금 교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읽자는 게참 중요하다. 매일 읽으면 자 매일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챙기게 되죠. 그 교전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 스승님이 대종사님이잖아. 인연이 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법문을 읽다 보니까 지혜가 밝아지네? 그러면서 내 안에 업이 녹아나. 그래서 짧게라도,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 페이지 읽자고 생각했었어요. 반 페이지. 근데 읽다 보면 어때요? 내용이? 읽다 보면 또 기분 좋으면 날라가자 막몇 페이지 봐버리잖아요. 이게 최소한 반 페이지를 보자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서 전체를 6번에서 7번인가 본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6번째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들었던 인과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달라들었거든요. 에이 인과가 어딨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을 다 싸머지 말라고 살라고 질서 유지하려고 내놓은 게 인과라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3번 4번 5번 읽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한 것이 이제 내 스스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5번, 6번째 읽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 잡지책보다 더 좋아. 잡지책보다. 군대에서 휴가 갔다 오면 그거 있어요. 수영복 입고 꽃 물고 있는 여자분. 여성 잡지 책을 꽉 사가야 애들이 사와요. 그래서 내가 이 교전을 보고 있을 때야, 그때가. 내가 말년 병장 때였는데, 교전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휴가 갔다 와서 내 옆에다가 탁 던져준 거예요, 그걸. 수영복. 입고 있는 예쁜 여자가 꽃 물고 있는 그 책을 딱 옆에다 탁 던져줬어요. 제가 그때 놀랬어요. 옛날 같으면 바로 놓치오 이걸. 어? 젊은 군인인데 바로 놀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이걸 옆으로 제끼고 제가 이걸 계속 본 거예요. 제가 저한테 놀랬어요. 아, 내가 여기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걸그 경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라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매일 대종사님을 만나보시라. 매일. 그리고 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핸드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고 가능하면 종이로 봐주세요. 즉 경전으로 직접 봐주세요. 직접. 왜냐하면 우리 눈이 이것을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탁 찍어버립니다. 사진으로. 저 같은 경우 누가 법문 말하면 제가 페이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법문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몇째 줄 정도에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 찍혀버렸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플로나 이것은 얼른 참고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사경을 하거나 봉독을 할 때는 직접 경전을 봐라. 그래서 저는 법회 때 제발 좀 갖고 댕겼으면 좋겠어. 오늘 또 지금 정전 공부하는데 정전을 안 갖고 양반들이 있죠. 핸드폰에 있는 것은 종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일 본 사람 중에 나중에는 소리 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감각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감각을.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적 새벽에 저를 이렇게 출가시키는데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경을 특이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옛날 서당 읽듣기. 대종사 말씀 모시기로 이런 식으로 읽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독경을 그냥 옴불기 와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누가 정전을 그렇게 독경집을 만들어주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렇게 할 건가 말 건가. 젊은 애들은 어찌랄까.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쏙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 내서 좀 읽겠다. 그래서 자녀 교육, 가정에서 이 독경을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겁나게 도움이 되더라. 제가 그 교육을 교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